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그 원래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이번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어서 신혼 가구 예산 같은 거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5월 29일 날 여기 첫 입주 했거든요. 이제 2주 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하기 전에 한 달? 한 달 정도 전부터. 저는 이쪽 대한 관심 많잖아요. 사실 다빈이 하나 생각도 없어요. 그 생각에서도 찬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 저는 뭐 인테리어 이런 거에 대해서 딱히 관심은 있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스타일하고 달라요. 네, 완전 달라요. 어쨌든 그 집은 원래 좀 더 오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꾸미는 거기 때문에 대만에 가서는 제가 좀 더 오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 컨셉대로. Nope. 그거 아직 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일단 제 방은 적어도 제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따로 잤죠. 옆집에 살려고. 나는.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한 달 전에 입주 한 달 전에부터 리스트 먼저 했거든요. 이제 그 평면도. 일단 집 평면도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집 평면도를 일단 먼저 그리고. 받은 거를 이제 그리고 3D로 만들어가지고 가구 어떻게 넣을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방마다 넣어하는 가구랑 전자제품 등등 이렇게 따로 리스트 했어요.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뭐 네. 거실에는 뭐 그리고 부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거든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어요. 그 가격마다 얼마인지 최고 가격을 했어요. 예산 잡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좀 넘어는 거 빼고 이렇게 빼고 하고 또 추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신혼부부니까 예산 같은 거 짤 때는 삼성이나 이제 LG 같은 데 방문해가지고 신혼부부 할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가봤는데 한 2천 얼마짜리가 한 1500에서 1200 정도 사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다 싶긴 했는데 사실 이것도 높잖아요. 높은 가격이기도 하고 완전 100%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었고. 맞아요. 그리고 전자제품만이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전자랑 가구 합쳐야 돼요. 합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약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따로 가구랑 전자 예산을 잡고 중소 브랜드 이제 인터넷에서 그리고 할인 같은 거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굳이 저희가 최신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처음에 예산을 더 낮게 잡긴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예산 때문에 좀 싸우기도 했어요. 저는 필요 없는 건 당근마켓 쓰라고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솔직히 이해가 좀 안 가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입장에서 우리 처음은 우리가 살게 될 집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예쁘게 꾸미고 싶었는데 처음은 그냥 받았어요. 그냥 근데 아무리 생각할 갈수록 불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좀 서운했잖아, 저 입장에서. 그래서 다빈이 또 이해해주고 그거 아닌다. 그러면 예산 다시 짰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자제품은 한 500만원 정도로 가격을 설정했고 그리고 가구도 한 500만원 정도로 설정해서 한 1000만원 내외에서 이제 구매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데코레이션 등등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 합쳐서 900 정도 나왔는데 이제 처음 입주잖아요. 그래서 요리하는 거, 정리료 그런 거 다 사야 되니까 사실 우리 2주 정도 살잖아요. 근데 마트 5번 정도 가는 것 같아. 5번 가는데 이제 50만 정도 쓰는 거예요. 한 번에 10만원씩. 네, 한 번에 10만원씩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합쳐서 아마 천만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잡니까 사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입장에서. 아, 그럴 수 있죠. 생각보다 괜찮긴 한데. 왜 사실 여기 다 비어는 집이야. 비어는 집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사야 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를 하면은 임대든 이제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옵션으로 돼 있긴 하지만 오피스텔이 아니고 일반 월세나 전세나 매매든 그냥 다 원래 비어있는 상태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다 구매를 해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대만은 안 그런가 봐요. 전 사실 처음 충격받았어요. 냉장고도 사는 거, 가스레인지도 사는 거 어딨어. 그리고 보증금도 높잖아요.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저 엄마도 이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화 차이라서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진짜 신문 부부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 이런 방법이요. 리스트 먼저 하고 예산 먼저 잡고 이제 토론하면서 정하는 거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이렇게 사면 제일 돈이 안 낭비는 방법 같아요. 그리고 물론 중간 과정, 이 과정에서 이거 사실 긴 과정잖아. 사실 싸우고 네. 네, 일단은 싸우고 싸워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죄송하다 해요. Nope. 근데 이제 이거 우리 아니야. 하나 좀 말해줄게. 매트릭스. 매트릭스. 아, 그런 거. 그러니까 생각으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매트릭스 이거 제가 리스트 하나 좀 매트릭스인데 이제 이야기하면서 매트릭스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보자마자 왜 매트릭스 사는 거야? 우리 침대 안 샀어요. 리스트도 없고 왜냐면 돈 아까웠고 그냥 매트릭스 샀다. 어차피 지금도 유행잖아요 사실. 아 그래? 그게 매트리스만 있는 유행? 네. 몰랐지. 많이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두꺼운 거 사자. 근데 얘가 왜 매트리스 사야 될 필요가 있냐. 그래서 내가 처음은 좀 여기가 좀 짜증냈어요. 제가 뭐지? 그래서 그래? 매트리스 너 필요 없냐? 그럼 신급 매트리스 살게. 그럼 네가 받아서 자라. 근데 애가 웃으면서 좋은 거야 좋죠 뭐 이런.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기까지 화난 거야. 말이 됐나? 신문 부부인데 신고 매트릭스 사는 거야.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은 대만에서는 매트릭스 없이 잡고 첫 번째로. 맞아. 근데 대신 침대 있어요. 그리고 작은 이렇게 쿠션 있어요. 두 번째는 장난이었고요. 세 번째는 굳이 매트릭스 사야 되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사실 매트릭스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엔 사서 일단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 자고 있어요. 맨날 펑크라도. 네. 그냥 사실 우리도 싸웠지만 그래도 별로 싸우지 않았어요. 이혼은 안 했잖아요. 이혼이 너무 불가능한데. 이런 걸로 이혼할 수도 있지. 아마도?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이거 중간을 안 맞아는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서로 이야기하면서 풀어야 됐죠. 네. 그래서 다음에 룸투어랑 이제 세부적인 가구 가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룸투어 하면서 자세하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바이바이.